예, 지금 뭐 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 큰 박수로 환호하고 계신데요. 오늘 모임의 제목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 촛불.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안산 지역의 YMCA 또 안산시 의사회 등 34개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서 지금 꾸린 집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고발뉴스의 나혜윤 기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 촛불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서울에서도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오늘 많은 집회와 촛불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리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얼마 전이죠. 청계천, 청계역 광장? 아, 청계광장에서 청계 지금 네네 열리고 진행되고 있고 있죠. 서울역에서도 진행이 아, 됐는데요. 서울역에서도요? 네네. 먼저 얼마 전 정미용 전 KBS 앵커가 일당 6만 원을 받고 동원됐다는 우리 청소년들 단체. 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의 희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역에서 국가인권위까지 행진하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했습니다. 그 정미홍 씨가 일당 6만 원씩 받고 동원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경찰 수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종교단체죠. 오늘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그리고 천도교 신도가 모인 5대 종단 시국 공동행동이 바로 조금 전이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그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추모 규탄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명동성당을 지나 인사동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5시에는 국정원 시국회의가 촛불 집회를 주최해서 열었고요. 이어 전국 여성연대와 세월호 추모 촛불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가 바로 뒤이어서 그 세월호 희생 추모 민주주의 회복 국민 촛불 대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장소에서 한 3천 명에 달하는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집회가 있었습니다. 잊지 말자, 우리의 친구들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카드 섹션까지 선보였는데요. 지금 잊지 말자는 게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파와 케이블 모든 언론들이 저마다 세월호 사건을 잊게 하기에 지금 급급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고 싶어도 공중파나 언론을 보면, 제도 언론을 보면 기억하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와 제도 언론을 거부하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전국 170곳, 그리고 특히 이곳에서 가장 큰 촛불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욕타임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인데, 뉴욕타임스에 곧 세월호 사태를 추모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광고가 실린다면서요? 네, 굉장히 큰 네트워크인데요. 그 네. 32만 명이 가입해 있는 네. 미주 최대 한인 기혼 여성 네트워크 미시 USA가 그 광고 캠페인을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오는 17일까지 주별로 집회를 여는 데 이어서 18일에는 50개 주 전국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지금 한 5만 부 이상 되는 광고 요금이 불과 한 일주일 만에 한두배 정도 되는 돈이 거쳤을 정도로 미주에서도 한국 그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그야말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이제 그야말로 파상적으로 촛불 집회가 이어질 텐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소상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 지역 고등학생 대표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같은 집회 이런 게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경험해 보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평소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친구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서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또 주셔야겠네요. 혹시 무섭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말실수를 하거나 기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면
피해자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그게 두려웠고요. 나머지는 잊지 말라다는 취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미안하다는 이야기로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앞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천안 사건이나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여러 일들이 쉽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 속에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너무 쉽게 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어가는 이 사회를 저희는 잊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기필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참사에 희생이 되셨던 분들의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태안 불법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마찬가지로 가족을 잃은 가족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들이 만든 UCC 영상에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참사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이후에 한 어머니가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참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18일 날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은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저희 유가족들이 오늘날까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도사, 세월호 참사를 접하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하며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능하여 순수한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 저 또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여,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의 어른들을 용서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상에서 환한 미소 지으며 친구들과 못다한 꿈을 이루소서. 어제까지도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쑥대밭되고, 어제까지도 활기 넘치던 대한민국이 이 참사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새로운 이 사이의 희망이 세월호와 함께 깊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로 이 아픔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으로 이 멍에를 다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해맑은 미소를 어찌 간직해야 합니까? 이별의 말도 한마디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금쪽같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이 못난 사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 현 주소의 축소판입니다. 해경의 셀프 수사 믿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사고의 진상 규명과 민간 군경 유착 비리를 한 점 의혹이 없는 수사가 되도록 특검을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분들의 편에 여 앞에 계신 분과 모든 국민이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희생자 가족분들의 갈기갈긴 찢긴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혼탁한 사회가 정화되고 해맑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앞에 계신 국민들입니다. 국민만이 이 병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몰라 가슴 조이며 백목항의 저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을 실종자 가족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억장이 무너져버린 희생자분들에게 다친 가슴이지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구조하시는 참수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정중히 올립니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힘든 역경을 딛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나라, 씩씩한 나라, 그리고 희망찬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전진, 또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1910년 5월 10일 대한사설 해병대 캠프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네. 지금도 청와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계신 태안 해병대 캠프 피해자. 저분들 사실 저희 팽목항에 있을 때도 내려오셔서 피해자들 가족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분들 지금 뭐 오셨지만 어머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딱 고2였다고 그래요. 이제 7개월이 됐는데 작년 이제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그 고2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 단원고 학생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 아들이 두 번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현장에 어머님들 손을 잡아주셨는데 정말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지에서 우리 고발뉴스 문장원 기자가 확인해온 바에 따르면 이제 29분이 실종 상태인데 정말 애간장을 녹이는 그 실종자 부모들 앞에서 25일째 도저히 뭐 위로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 이 어머니들의 경문인데요. 어머니들의 노란 손수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어머님들의 경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왜 대답하십시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사고? 질문을 정확하게 합시다. 왜 사고 내버린 겁니까? 병영수를 4분의 1만 채우는 대신 화물은 최대 적자량의 3배를 실었고 그 화물을 제대로 못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명이 다해서 폐기 처분해야 할 배를 무게중심조차 못 잡을 정도로 그 배 운항을 하도록 허가한 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해요! 그 아이들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셨다고요? 미쳤습니까?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9시 30분 해경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시각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객실에 들어가야지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탈출하라고, 어서 갑판으로 나오라고 소리라도 쳤어야지요. 그런데 해경은 그 작은 구명보트만 떨어뜨려서 객실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는데 사진으로도 그 왜 눈 뜨고 구경만 한 겁니까? 3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500명의 잠수사를 투입했다. 헬기는 121대를 투입했다. 69척의 배를 투입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2대, 군함 2척, 경비정 2척, 6대, 민간 구조대원 8명. 이게 전부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공중파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가 판을 쳤지만, 정작 배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습니까? 다 가라앉고 나서 30분씩 3번 물속으로 내려갔다더군요. 그날 날씨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사고 난 지 나흘이 되어서야 그제야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정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크레인선은 왜 승인을 안 해줬고 미군의 구조헬기는 왜 거절을 했어? 구조용으로 만들었다는 1,600억짜리 통영함은 왜 투입하지 않은 겁니까? 300명의 목숨값쯤이야 너무 하찮았던 건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초기에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정말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불가항력이 있다면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그건 내 고난이 아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 서로 책임 떠넘기고 오리발 내밀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막말하고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면 우리 국민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무능한 정부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정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대답하십시오!
엄마들의 경문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름으로 두 분이 경문을 외쳐주셨는데요. 그동안 반복됐던 실언, 거짓말, 왜곡을 종합을 해주셨네요. 결론적으로 거짓말 정부 불필요하다. 국민 책임 못 지는 정부 필요 없다. 큰 박수로 이제 2만 명을 헤아리는 그런 거대한 군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2만 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 박수로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주권자의 외침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큐멘터리 창작소에서 만든 동영상이 지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인데요. 자, 지금 간단하게 들어온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도 지금 국민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이 지금 현재 여기 안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현재 상황도 찍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은 정말 SNS의 힘이 이번 우리 공중파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청와대와 한통속이 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청와대 항의 방문을 하러 간 유족들이 청와대 쪽에서 KBS의 영향력을 넣어서 보도국장을 바로 직위 해제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바로 언론과 청와대 역할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각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네. 네, 들어온 소식은 부산인데요. 지금 시민들이 부산역에서 초량역까지 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예. 네, 백목항에서 전해온 소식도 좀 전해를 해볼까요? 네, 백목항에서 네, 분위기가 사고 발생이 오늘이 25일째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백목항에는 침묵뿐이라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실종자 수 29명으로 줄어들고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유가족이 대신 가족분들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몇몇 분들이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접했습니다. 언론사들도 많이 빠졌지요, 지금 팽목항에? 네, 지금 언론사들도 네.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인원만 남겨놓은 상태군요. 네네. 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서혜성 교수께서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좀 자리를 모시고 같이 좀 도움 말씀을 찾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혜영 기자. 네. 고발뉴스나 JTBC에서 이제 그 당시에 다이빙벨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이빙벨이 무슨 뭐 전지전능한 장비여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는 장비가 내려가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상호 기자가 무슨 다이빙벨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예. 세 번째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세 번째로 장병수 이사에 따르면 네. 자기들은 생존자가 있었을 경우에 대비책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에어포켓 안에 네. 생존자가 있었다면 네. 그 사람 구조할 준비가 돼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생존자가 잠수,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들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네. 네. 생존의 전제 조건은 그가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여러분, 생존자를 구출할 의사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살인이라고 말할 때 살해할 의사가 있을 때 살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에 우리가 납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세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생명의 대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그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사고가 나면 국가가 나를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세금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군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정분이 군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남자친구가 가는 것이고 자기 오빠가 가는 것이고 자기 동생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4대 의무 5대, 혹은 5대 의무를 다하면 국가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의무. 다시 네. 말하면 죽지 않게 해야 되는 생명보호입니다. 거죠. 생명보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거짓말하는 정부 책임 못 지는 정부 필요 없다.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적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무슨 죄가 있느냐.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런 상황에서 법률용어로 자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혹은 뭐 도지사
그런 것, 그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경찰의 권한이 아니고, 사실은 그 권한을 과잉 행사한 것이고, 진짜로 해야 되는 그 책무, 바로 그 생명을 고치, 국민의 생명을 고치라고 필요한 경우에 그 치안권을, 혹은 방어권을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데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집회는 상당히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세월호 사태와 관련돼서 공중파와 모든 언론들이 그야말로 망각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싶어도 과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사실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스스로가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 그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모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단지 데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현재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이 사태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실 다 구출도 못, 아직 그 실종자도 다 찾지 못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엉망으로 된 이 사태를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무, 국가적 책무를 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미디어는 이걸 중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는 이걸 중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중계하고 있는 제도권 매체는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2만 명에 달했던 안산 지역 시민들 한 3만 명에 달하는 수로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우리 나이용 기자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170여 개 시군구에서 다발적으로 자발적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발 뉴스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전국의 많은 우리 시민들, 있기를 거부하는, 망각을 거부하고 주인된 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군요. 때로 우리는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는 대중은 오늘은 패배할지 몰라도 결코 긴 세월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포스터들 혹은 현수막에 써 있는 것은 잊지 않을게라고 하는 국민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사실 다른 미디어에도 이런 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률을 받고 있는 KBS는 이런 상을 중계방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경우에도 결국 KBS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 현장까지 왔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정무수석 밑에 있는 게 바로 KBS 사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KBS에서 요구했던 대로 당장 유가족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보도국장 목을 잘랐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어제 뭐 뉴스타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감히 언론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길 환영이라고 하는 KBS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요구로 국장의 목을 함부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국장의 말은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언론의 현주소를 명백하게 나타낸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언론과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 를 금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이 사망한 곳, 언론이 사망한 곳에서 진실을 금명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팽목한 현장에서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어떤 부분을 진실을 지켜내게 투쟁했지 않습니까? 사실 보도를 했다기보다 보도 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리기 위한 투쟁이었죠, 사실은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수많은 지상파 방송들 다 따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아있었는데, 남아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KBS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방송이 도대체 존재하는가 하는 거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고발뉴스를 지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팽목항에서 우리 유가족들, 당시만 해도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생업에 종사하던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시민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3주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부의 거짓말과 무사한 일, 그리고 언론의 왜곡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우리 그야말로 시민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거짓 언론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인 문화 정부를 물러가라.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뒤에 정치적 배후가 있는 마냥 종북으로 몰고 가면서 더구나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더 분노하게 된 것이네요. 네네. 이른바 순수 유가족. 그렇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민경욱 대변인이 순수 유가족들은 만나겠다. 그러면 네. 순수하진 하지 않은 유가족은 또 뭔가? 유가족들의 슬픔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갈아버리고 종북의 잣대로 몰아세우는 현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여러분들. 네.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적, 존재하는 적을 만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족들을 유족들을 또 분열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 줄이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순수 유가족이 아니라 순수 대통령입니다. 순수 권력입니다. 보통 앞에서 같이 울고 진실에 복종하는, 정의에 복종하는 그런 권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런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 12시간 동안 그 우리 유가족들이 그야말로 아스팔트에서 눕고 있는 와중에 또 그야말로 끝까지 면담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야말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집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우리 대통령까지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와 똑같이 함께 울어줄 국민을 원한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인권운동가죠. 박진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광고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이렇지 않습니까? 눈물 없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걸 한국인은 이번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눈물이 그냥 단지 하나의 H2O가 아닙니다. H2O 플러스 NaCl이 아닙니다. 그렇고요. 소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눈물, 그 눈물이 부족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네, 사실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모를 잃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슬픔을 압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네. 부모가 돌아가신 건 잘못되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독재를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매일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외관여대 성상납을 받다가 죽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줄 모르는, 그렇게 같이 공감할 줄 모르는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지. 물론 12.19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전히 국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12.19 부정선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라는 건 사실 하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점에서 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별적으로 누구를 투표했느냐 안 했느냐,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국민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걸 같이 공감하고, 근데 단지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청와대 대변인 뭐 등을 포함해서 무슨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실망하기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인권운동가 박진 씨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KBS 길환영 사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무슨 말이었냐면 김시곤 보도국장을 사표 수리하겠다, 돌아가는 대로. 근데 사표 수리가 아니라 보직만 해임하고 방송문화연구소에 더구나 공정성 연구 담당으로 인사를 했어요. 네. 지금 이거는 기만인데요. 자,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가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주실 텐데요. 세월호와 관련돼서 네.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어요. 네. 그야말로 우리 유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의 정당한 법적 대표입니다. 네. 권영국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선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의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망자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니 참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를 달린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실종자의 한 명도 구조해제는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TV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을 굴려야 했던 우리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국가인지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애달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를 국가안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뜨고서도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 한 사람도 구조해지는 못하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를 수상한 아파트 집에서 함께 숙식을 제공하는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유착 때문에 민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주장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유가족들과 실종자들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여 민변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한꺼번에 많아서 그렇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지 않다는 망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은 또다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KBS로 가서 대표이사의 사과를 듣고 보도국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KBS 앞에 도착했을 때 대표이사가 나와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찰 병력이 차벽을 둘러치고 마치 유가족들을 난동자 취급하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대표단의 인적 사항을 낱낱이 기록할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대책위 여러분들은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내 유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현관으로 내려와서 진상에 대해 얘기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시간 이상 KBS 사장도 보도국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을 찾는 수밖에 없다 라고 유가족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대통령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청와대로 가게 된 요약된 전부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도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반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석을 만나고
KBS 사장이 사과를 한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보도국장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KBS 사장은 이를 적극 수리하겠다고 저에 대한 유가족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가 네. 그동안 경과 보고와 향후에 이제 그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권영국 변호사는 굉장히 침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네. 크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권영국 변호사 안 지 오래됐는데 네. 제가 흥분해서 말하는 걸 제가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률 전문가이고 네. 이성을 상징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목소리 나올 정도로 너무 격앙돼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사건 초기만 해도 네. 이제 잘못 법률적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예. 뭐 대한변협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또 우리 네. 더 적극적으로 네. 민권에 대해서 열심히 네. 해온 민변 측에서 이 세월호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을 맡기로 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좀 다행스럽다는 네. 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변이 그런 구조 법률 구조 활동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이제 변론하는 것을 그런 법률 구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네. 쌓인 것이 아닌 것이죠. 이어서 인권운동가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의 네,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이사죠. 네. 박래군 씨 이어서 여러분들 말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룻밤을 길바닥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네. 박래군 씨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인권운동 사람 네. 네, 여러분들 함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이 네. 말합니다. 박래군 인권운동가는 한국 인권운동의 상징이죠. 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용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아, 용산 참사 당시 그리고 현재 쌍차 통일도 네. 계속 해오고 있는 네. 한국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동생이죠. 그렇습니다. 예, 박래전이라고 하는 동생. 박래전 열사의 네. 또 형이기도 하고요. 네, 숭실대학에 네. 다니고 있던 네. 분이 네. 당시 분신하셨던 네. 동제의 항구에서 분신했던 박래전 열사의 형으로서 네. 인권운동 사랑방을 처음 시작을 해서요. 네. 이제 인권 재단 사람의 네. 사람 만들었죠. 네, 만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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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네. 세월호를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후진지, 얼마나 야만적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많은 재난들,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죽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 용산에서 사람이 불길에 타 죽고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해서 25명이 죽어도 우리 예민했었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는 더 이런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 4월 16일 이후 유가족들과 함께 안타까워했고 너무도 슬퍼서 울었고 무기력해서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행동하겠다. 이제 행동해야죠. 이 잘못된 나라, 이 잘못된 세상 근본적으로 바꿔봅시다. 다시 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월드컵에 미치고 또 정치 노름에 미쳐서 언제 세월호가 있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조차도 잊어먹는 그러한 바보 같은 국민, 바보 같은 시민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제 깨어납시다. 이제 정말 옆을 돌아봅시다. 앞만 보며 돈이라면 모든 걸 다 뒷전으로 팽개쳤던 그거, 그런 질서, 그런 경쟁체제 이제 거부하고 정말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정말 생명과 존엄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 만들어보자.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저는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를 이끌어왔던 모든 단체들을 아울러서 범국민 대책기구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서울에서 5천 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전국 154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많은 일들,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 이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국민대책기구는 첫 번째, 유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종자의 완벽한 수세, 그리고 추모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할 수 있죠? 또 해야겠죠? 세월호 뒤로, 세월호 있기 이전까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300명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 눈앞에서 죽어갔는데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 정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피켓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봅시다. 함께 손잡고 외쳐봅시다.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외쳐야 합니다.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잡은 손 다 손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줄게. 끝까지 함께할게. 예, 정말 끝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꿈꾸는, 그리고 채 피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 꿈까지 이루는 그런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열사의 형, 동생모까지 인권을 위해서 그야말로 투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헌신적인 인권 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박내 군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리고 무능한 무책임한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안전사회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함께 어깨에 걸겠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이제 4월 16일은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 한국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생명의 역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인류 역사상 거의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 점에서 생명의 역사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져야겠다는 4월 16일부터. 또 하나는 그렇게 정치 권력, 국가 혹은 정부 이런 건 이런 조직들이 세금을 갖고 쓰고 있는 그 조직들이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방기했을 때 어떤 책임과 증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기점을 세우는 그런 날로서 4월 16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4월 16일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무지 이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었거든요. 엊그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남도 국립 국악원이라고 하는 곳이 한 3,000명 정도를 여러 시설에서 온돌 위에서 또는 침대 위에서 모실 수 있는 아주 잘 돼 있는 곳이에요. 네. 11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독도만한 곳에 지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나자마자 피해자 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내드리고 싶다라고 네. 기관장님께서 보고를 했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KTV, KBS, 문체부, 보복부, 안행부 이런 책임져야 될 멍석에서라도 자는 것이 불편해 드릴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용소 같은 곳에 피해자 가족들을 방치하고 그분들은 철철 설사병이 나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계신데 거기서 그렇게들 편하게 잠을 잤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발뺌 하기 급급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어제 청와대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권력만 지키는 경찰, 유족들 혹은 피해자 가족들, 희생자 가족들은 지키지 그분들을 따뜻한 곳에서 모시지 못할 망정, 자기들은 등 따신 데서 있으면서 그리고 정작 그분들은 체육관에서 유기하는 이런 정치 권력은 징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도에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직접 일어서서 그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일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부와 언론은 여러분들에게 망각을 권하고 있습니다. 망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TV를 어디를 돌려도 더 이상 세월호는 여러분들의 잊혀진 과거형이 돼가고 있는데요. 명백한 현실, 이제 불과 고통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유가족들, 실종자들은 아직 고통을 시작할 수 있는, 추모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벌써 망각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정치적 수순에 따른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움직이고 징벌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이 여러분 우리와 지금 이 촛불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리로 나오셔서 최소한 망각에 정하기 위한 어깨에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성호 기자, 그 정부에서 정한 분향소가 17개입니까? 네,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네, 천안함에 비해서는 거의 100분의 1인가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정부 분향소가 17개인가 그러는데 촛불은 지금 154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1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107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은 이 일을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대중은 여러분 강합니다. 기억하는 대중은 강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억은요. 우리가 조금만 애정과 사랑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언론이 도와야 되는데요. 네. 언론의 기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쁘셔서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시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네. 언론이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대한 언론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고발 뉴스만 신청하지 마시고 꼭 고발 뉴스만 후원해주지 마십시오. 화이트 TV도 있고요. 오마이 TV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 TV도 있고요. 여러분 뉴스타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대한 언론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대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서 혼자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바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기억을 같이 함께 하시고 바로 기억을 해야 그들을 증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억하는 대중만이 잘못된 정치 권력을 징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이보미 학생 아시죠? 네. 여러분들. 네.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남겨서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슬프고 아련한 그런 노래가 돼버렸는데요. 잠시 뒤에 보미의 꿈이라고 하는 합창이 보미의 육성 노래와 함께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저희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보미의 꿈이 준비가 됐나 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죠.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선수가 꿈이었던 소녀 이보미의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노래를 한 합창단에는 이보미 양의 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번 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같이 계십니다. 여기저기 같이 계십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보다 더 큰 무엇이 있나 보다. 모두 구출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곧 오버했고 다시 전원 구출에 성공했다고 했다. 성공의 요인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날씨도 비교적 좋았고 다행히 파도도 높지 않아 가능했다고 했다. 현재는 혹시나 모르고 있는 승선자가 있는지 선박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애비는 너를 데리고 가려고 이곳 진도에 오게 되었단다. 한데 희망은 거기까지였다.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이 세상에서 명랑한 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숫자를 잘못 짓게 했다고 했다. 섬으로 대피했다가 180명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비교적 똑똑한 공무원 집단에서 숫자 파악도 하지 못한 데서 놀랐고 잊지도 않고 곧 탄로날 사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들이 만행해 애비는 분노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구나. 애비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하긴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구조의 의지는 있는지 확실한 구조 계획은 있는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구조 진행 속도는 분노의 강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그리고 무계획, 부실 대책, 부실 대응, 늦장 대응. 이것이 내가 피지도 못할 꽃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원인이란다. 그래도 그들은 사죄를 하기는커녕 언론이라는 큰 입을 가지고 자신들을 오히려 대단한 용구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증스러움을 글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낀다. 하루 종일 사실에 반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을 도배질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전파를 없애버리고 싶구나.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진리와 정의가 상실된 이 땅에서 애비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라고 강요만 하지 않았어도 수영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내가 적어도 그곳에서 떨진 않았겠지.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던 음악을 시컷 못하게 해서 미안했다. 애비가 못나서 이렇게 원통하게 가게 해서 미안하다. 아마 이 사건이 강남 등 소위 인류 집단에서 일어났다면 대응 속도와 방법이 달랐을 것이고 분명 그 결과도 달랐을 것이다. 아들아, 이제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다. 너와 내가 이별을 해야 하고 놓지 못했던 희망의 끈과도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다. 용서하거라. 못난 애비를 용서하고 믿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배신을 용서하거라. 숫자도 세지 못하는 공무원을 용서하고 위급시에도 도대체 움직일지를 모르는 못난 국가를 용서하거라. 그래야만 내가 좋아하던 치킨과 오렌지만 봐도 목이 메고 눈물이 나는 이 못난 애비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네, 남은 눈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눈물 속에서 인간적 연대와
그럴 마음이야 희망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죽음입니다. 다른 게 별게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면 이제 죽는 것인데. 동혁군의 네. 마지막 음성이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네, 네. 아, 그 정말. 감사하지만 네. 미안해서. 사실 저 동혁군의 음성, 영상, 이런 걸 이제 듣고 있는 것, 그리고 한꺼번에 3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구출하지 못한 일,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지금 지옥인 것입니다. 다시 지옥에 살지 않으려면 무슨 노력이 해야 되겠죠. 지옥문을 부수고 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법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파상적으로 유가족들을 앞으로 공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저희 배후에 정치 세력이 있다, 전북이다라고 빨개지를 하면서 색깔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분열할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고발뉴스도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행동 선언문이 이제 아마 낭독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시죠. 네. 우리 희생자 가족분들 저희 아이들 소식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 대표가 한번 전화 통화를 드렸고요.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분명히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만큼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그 아픔, 분명히 슬프고 잊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이후에 커서라도 분명히 이겨낼 거고 이 아이들 치유 잘 받고 잘 공부해서 꼭 부모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생존자 부모도 꼭 부모님들 찾아뵙겠습니다. 5월 8일 정말 여러분께 카네이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꼭 아이들의 밝은 웃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뭐 저희 아들 딸들이 꼭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네. 걸음을 해주셨네요. 지금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탈출한 학생의 아버지 청계광장에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탈출해서 살아있는 게 지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있습니다. 저 아버님께서 너무 유족이 되신 분들에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이 무대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그걸 너무 미안해하시는 정말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래서는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너 빨리 네. 갑판으로 올라와 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다른 우리 유가족 부모께서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걸. 네. 아, 그 끝에 결국 대한민국 교육은 망했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절절하고 가만히 안타깝네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말라 하십시오! 사실 제가 우리 유족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네. 너희들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태어나라. 네.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애썼으며 그렇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공부로 내몰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 네. 그런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대한민국 교육은 망했다 라고 하는 말씀 저희가 추모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개혁해야 될지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학교에 가두고 그리고 학원에 가두고 집에서도 가두고 근데 마침내 서울에 배에서도 가신 거죠. 네. 네. 자 지금 안산지역 네. 시민사회단체 행동 선언문이 낭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후 24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5천만 국민들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가족들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정부 관료들은 너무너무 했고 해경은 의혹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그들의 손에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범국민 대책위 구성과 함께 학계, 종교계, 변호인 등 전문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대체 정치인에게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들은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일상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겠다, 이민을 떠나겠다, 이 나라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아픔을 돌보는 것, 그게 정치입니까? 생존의 피해자 가족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네,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선언합니다. 울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무능과 탐욕과 거짓에 분노할 것입니다. 추모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진실과 미래를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우선인 대한민국,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안산 지역 오늘 YMCA와 의사협회는 네. 34개 단체가 주최가 돼서 지금 마련했던 장소인데요. 오늘 네. 행사인데요. 안산시민연대가 박 대통령에게 당장 희생자, 생존자 구해라. 그리고 국민진상조사위를 꾸려서 국민 주도로 이걸 밝혀나가겠다. 그리고 이민 간다고들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네. 지원특별법 만들어라. 그리고 분노할 것이다. 인권, 생명 존중을 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안산시민연대 측이 해주셨고 3만여에 달하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박수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인권연대 사실상 대표시죠. 오창익 네. 사무국장이셨다 그러는데요. 네네. 이쪽으로 좀. 네. 사실 국가 인권과 직결된 사실이 가장 중요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앉으시죠. 우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께 과연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듣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상황에 대한 뭐 우리들의 해결은 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 그대로인데요. 일단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되죠. 이게 뭐 정말 한 저 탐욕뿐인 해운 회사 때문에 선박 회사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그거 말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하여튼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권리에 대한 의무는 누가 갖고 있냐면 국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처럼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많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네. 네, 지금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이를테면 책임자인가 아니면 더 많은 책임자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93년 서해 파이리오 때 제대로 기억했다면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또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제대로 기억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걸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 인권연대 몇 개 단체가 지금 저희 하나의 단체입니다. 아니요, 연대니까 많은 단체가 아니요, 저희 단체가 참사연대처럼 네, 인권연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오창희 사무국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서혜성 네, 감사합니다. 서혜성 우리 교수께서 지금 우리 시민들 3만에 달하는 시민들 네, 촛불 행진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국과 관련된 3분 직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듣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오늘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3분 직설입니다. 우한은 끝났다. 공주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놀이를 끝낼 차례가 되었다. 공주 놀이가 길어지면 이야기가 지루해지고 현실이 문득 생생한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 한국 사회는 중세적 회귀와 순환 패턴으로 권좌에 오른 한 사람에게만 동화이고 나머지에게는 눈물마저 말라붙는 지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취임 뒤 한 해 동안 100벌이 넘는 맞춤옷을 입었다는 말에서 보듯 그는 공주 노릇에는 적임이었다. 사실 잔치를 즐기는 데는 그다지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정치란 모든 정치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치 권력은 성공해야만 한다. 그 실패가 몇몇 지도자의 몫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주권자에게 훨씬 더 가혹한 까닭이다. 명백히 사실이 어긋난 대선 부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항의와 저항의 연설을 다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 또한 크게 봐 다르지 않다. 4월 16일 그 지형은 붕괴되었다. 권력의 변화에 대한 인내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세월호와 함께 저마다의 가슴에서 소멸해버렸던 것이다. 사고 자체도 그렇지만 이어진 구조활동은 보통 사람이 안목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의 연속일 뿐이었다. 저 백목하게 가보았을 때 거기 국가는 없었다. 오직 거대한 죽음과 모종의 위력만이 군림하고 있었다. 뒷발치는 민심은 한낱 개인적 혐오나 애정일 수 없다. 사고 뒤 이제껏 정부는 어설픈 장의사 노릇 말고는 정작 온전히 한 게 없지 않은가. 그가 혼인했다는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국민들이 병역과 납세와 근로를 유지시켜온 국가는 어느 물밑으로 사라졌는가. 때를 놓친 인색한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마저 대답할 차례가 지나가고 있다. 단언컨대 주권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권력은 근대 국가의 모습일 수가 없다. 방파제를 치고 올라오는 파도 소리가 엄마를 부르는 그 현장에서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우리가 인간사회 이전에 생물집단으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앞에 둔 채 한국사회는 불이 꺼진 뒤에 오거나 불이 꺼지길 기다리는 소방관 같은 행세를 했을 뿐이다. 물리력의 총량을 동원한 전쟁도 아니었고 총칼로 베어 죽이는 학살도 아니었다. 구조 영명, 생환 영명, 이로써 한국은 제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생명상실, 정치상실, 국가상실, 미래상실, 또 시장의 상실이었다. 이익을 기초로 하는 시장사회에 대한 믿음의 최소한까지 그날 붕괴되었다. 그날
IT 강국의 스마트폰은 소통이 아니라 배 안에서 죽음을 기록하는 장치가 되고 말았다. 이 영예 사회에서 무엇을 더 잃어버릴 것인가? 어버이는 자식을 잃었고, 산자는 생명 공동체를 잃었고, 세월은 내일을 잃었고, 시인은 서정을 잃었다. 이미 현 권력 등장과 동시에 절차의 투명성으로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체는 시들었고, 어떤 곳에서도 돈보다 사회 양심의 기초에 의할 언론은 박멸되었다. 한개 혀로 두 말을 하는 갈라진 뱀의 진실은 언론일 수가 없다. 마침내는 사태를 모면커져 존재하지 않는 적을 생산하는 생산인의 슬픔과 비극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거나 죽음을 희롱하는 언행은 실로 사악한 짓이다.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이를 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묻고 있다. 영은 우화의 종말을 명시하고 있다. 드레스를 벗고 맨발로 내려와 먼저 울지하지 않는 우아한 권력 따위는 필요 없다. 권력과 이익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타락이 일상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을 세월호는 앞뒤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를 이 영에서 새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야당을 포함한 권력과 이익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행동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 맹골 수도를 지나고 있는 검은 물결은 무엇을 구하였기에 이렇게 또 아침은 오고 있는 것인가. 일어서지 않는 자 무릎이 썩을 것이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네. 우화는 끝이 났다. 공주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놀이를 끝낼 차례가 됐다. 일어서지 않는 자 무릎이 썩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혜성 교수의 3분 직설이었고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팽목항에서 여러분에게 클로징 멘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요. 단 여러분들의 양심의 부력으로 함께 하실 때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곳 산발에 달하는 안산 시민들 촛불을 들고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양심의 부력은 도처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100명의 안산 개인택시 조합이 있는데요. 700에서 800분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답니다. 벌써 하루에 많게는 두세 차례씩 진도까지 가족들을 이송하고 있고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3분의 1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부탁이 있으시답니다. 다람쥐 택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택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촛불 택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심 택시가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촛불 택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클로징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양심의 부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문화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